안녕하세요, 조충현입니다. 파뿌리의 지목을 받아 레몬 챌린지를 진행하게 됐습니다. 이 레몬 챌린지는 맨손으로 레몬을 먹음으로써 개인 위생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몸의 면역력을 높이자는 좋은 취지의 운동입니다. 먼저 이 챌린지에 참여하게 해주신 파뿌리님들께 감사드립니다. 시작에 앞서서 이번 코로나 사태로 굉장히 힘들고 지치셨을 많은 분들에게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행복이 되고 웃음이 되고자 이 챌린지를 캐릭터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하겠습니다. 야, 난 레몬 좋아하면 안 되냐? 난 레몬 좋아하면 안 돼? 이씨, 세상 참 왜 나한테 다 지랄들이야! 이런 거야! 이렇게 되면 먼저 나가린데. 네, 백종원입니다. 이 레몬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맵다, 맛있다. 이 레몬이 면역력에도 굉장히 좋습니다. 좋습니다. 야, 샤이님 인정! 샤이님 인정! 재밌는 맛이네. 맛있습니다. 조버샵내라고 봐요. 먹어봐요. 어떻게 되나. 내 누군 줄 아네! 내 누군 줄 아네! 내 할빈 장세야! 아오, 내 너무 시끄러버가. 안녕하세요, 박찬호입니다. 레몬 챌린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설명을 해드릴게요. 레몬하니까 생각나는 게 제가 미국 LA에 있을 때 한국 레몬에 대한 고려요.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챌린지를 굉장히 좀 좋아했었는데요. 이 챌린지 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일단 하나 먹고 좀 쉬다. 시다니까 생각나는 게 제가 미국 LA에 있을 때 신앙도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. 저는 많이 시끄러웠었고 지식에 들어 그것들을 읽기도 했죠. 그렇기 때문에 그냥 취미도 많이 나오는데 취미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제가 미국을 했을 때 굉장히 한국에서 취미를 많이 말해서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면 아무튼 잔이하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는 인상이 깊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앞에 두 개가 남았거든요. 두 개가 남았다니까 또 생각나는 게 다음에 제가 지목할 타자들을 선택을 해야겠죠. 저희 개그맨 동기인 걸캅스 팀 그리고 맨투맨 팀으로 제가 지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목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제가 또 미국에 LA 시대 얘기를 조금 해드릴게요. 그때 제가 굉장히 1994년도였기 때문에